이런 조크가 있어요. 이 조크가 뭐냐면 세 번째 푸인애는요 짐승이 배도에 열받아갖고 이 짐승이 푸인애를 따라주십니다. 그런 때가 앞으로 올지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괜찮은데 장모와 사위 사이가 하면 우리 이 놀이 하자. 예수께서 인류의 장소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제 그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많은 병자들이 병원식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. 어느 정도면 22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이 33절은 온 동네 동네에 병든 사람 다 찾아온 거예요.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그 자 그런데 그 지난 세 그 전날 이렇게 힘들고 바쁜 하루의 일정을 그 이튿날 당연히 좀 더 늦지감치 일어나 안식을 취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 이튿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